설사 맛이래. 어? 설사 맛이래. 설사를 안 찍어도 돼, 그럼. 나는 설사 맛이라는지. 너무 맛있겠다. 이건 뭐예요? 후추 맛이래. 후추? 어, 원래는 이거 초록 색깔 와사비인데, 아. 이 검은 색깔은 후추 맛이라고 해서. 오늘은 오신의 아이들과 노브랜드를 찾았습니다. 오신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군것질을 좋아해서 자주 이곳을 찾습니다. 한번 가면 노점상을 해도 될 정도로 사다가 나릅니다. 이건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시 사 먹을 것 같아. 아빠도 이거. 아빠는 또 산다. 노브랜드 갈 때마다 살 것 같아. 맞아요. 오늘은 재구매하는 제품과 다시는 구매하지 않는다 제품으로 구분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이건 맛있다는데 난 맛이가 없어. 나도. 나는 맛있는데.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니까 노브랜드의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나랑 맞네 안 맞네 결정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죠. 아무래도 제품 대부분이 저렴해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맛이 뭐 정답이 있나요? 모든 상품이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한다면 그 회사는 전 세계 1위의 기업이 됐겠죠.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특히 차 있으신 분, 운전하시는 분들. 이 제품이야말로 정말 호불호가 없는 상품이죠. 미니 사이즈의 미네랄 워터입니다. 작으니까 길면은 먹고 남기고 버리거든요. 그 3,200원으로 20개. 이거 많이 사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멕시코 음식 타코 좋아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은 타코 소스, 살사 소스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지금은 마트에 가면 보이는 대로 사서 먹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살사 소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노브랜드에서 만들어 맛있을까나? 오늘 노브랜드에서 데리고 온 멕시칸 살사 소스입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이마트. 이마트용이 맛있어. 이마트에서 파는 미국 브랜드가 맛있는데. 우리 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살사 소스는 이마트에서 구매한 요노입니다. 냉장고 한 구석에 예전에 노브랜드에서 구매한 살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비교해봤습니다. 난 이게 더 맛있어. 아빠도. 나도. 이거는 너무 토마토 맛이 많이 난다 치면 이거는 그래도 뭔가 조화롭고 프레쉬한 느낌이 있어. 맞아. 얘는 약간 좀 무겁지. 그리고 토마토 페스토 맛있어.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역시 이마트에서 구매한 토스티토스가 위너입니다. 가격이 노브랜드 가격의 두 배가 넘죠. 물론 크기가 좀 큽니다만.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토끼를 맞이하여 찡따오가 스페셜 에디션 토끼 디자인의 맥주를 출시했네요. 브랜드에서는 꼭 이거 사셔야 돼요. 와사비 맛이 나는 와사비 김입니다. 이것 때문에 와요.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노브랜드 오면 사야 하는 게 이거예요. 와사비. 이거는 저희가 오면은 꼭 사는 거예요.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뒤져놨어요? 네. 원래 저희가 이것만 그치. 먹었었다가 여기로 갈아탔어요. 근데 가끔도 이게 지겨울 때 이거 먹는데 근데 밥에는 역시 이게 먹는 맞아. 밥에 이게 가래떡 있잖아요. 가래떡에 요거에 한번 써서 아니면 카레 먹을 때도 이거 맛있어요. 왜냐면 와사비 맛이 진하게 나는 김이거든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냥 와사비 맛이 살짝 나는 게 아니고요. 엄청 진하게 혀를 톡 쏘는 강한 맛입니다. 와사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추천 안 드리고요. 하지만 평소에 와사비를 즐기시는 분들 꼭 한번 드셔보길 권해드립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마라탕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아해도 이런 건 안 사요. 내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야채를 떠먹는 맛으로 먹거든요. 전 야채를 좋아해서. 근데 이거는 안 돼 안 돼. 그 맛이 날 수 없어. 뒷말이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여태까지 먹은 김말이 중에 제일 맛있는 김말이에요.
아이들이 떡볶이 먹으러 가면 꼭 같이 먹는 김말이 20, 30대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노브랜드의 추천 상품입니다. 이 상품도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껏 떡볶이집에서 나온 김말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전 개인적으로 김말이가 느끼해서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매콤해서 느끼하지 않다는 거죠. 너무 맛있어요. 아빠는 김말이 안 먹는데 얘는 먹잖아. 아빠가. 그러니까. 적당히 매콤함이 그 느끼함을 잡아줘요. 이거는 간편하게 집에서 쓸 수 있는 다진 청양고추 얼린 거. 그 소분해서 얼린 건데 저희 집에서 엄마가 여기서 이제 처음 사봤는데 아주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종류의 김치를 좋아하는데요. 노브랜드에 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각무 김치를 사러 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코스코에서 비비고 김치를 사 먹었었는데요. 코스코 김치는 너무 많아서 쉬어 꼬부라질 때까지 냉장고에 있게 된단 말이죠. 냉장고 열 때마다 김치 냄새, 여러분 아시죠? 김치 냄새. 노브랜드 김치는 1.5kg로 적당한 사이즈와 맛이 종갓집이나 비비고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가격 비교를 해보면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뭘 사 먹으라고 하는 말이냐고요? 저희처럼 김치를 많이 먹지 않으시면 노브랜드. 김치 없이 못 산다 하시는 분은 코스코죠. 저의 말 뜻은 노브랜드 김치도 굉장히 맛있다는 뜻입니다. 노브랜드에서 만든 라면도 사봤습니다.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집에서 굴러댕기는 꽃게도 넣고 막 그 제주도 해물라면처럼 정성을 쏟아서 끓였거든요. 꽃게 괜히 넣었습니다. 맛이 별로야. 다음 꽃게 아까워. 나가사키 백짬뽕도 사왔습니다. 저의 호기심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도 중요하니까 맛있는지 맛없는지 제가 미리 먹어봐야겠죠. 조금 전 라면도 그렇고 나가사키 백짬뽕도 맛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딱 먹어보소. 아, 기가 막힌 맛이네. 이건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사 먹을 거냐? 또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아. 매주 새로운 제품을 심층 리뷰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야매주부가 개발한 오비건 트리트먼트입니다. 이미 야매주부 구독자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오비건 샴푸는 출시되자마자 구매자분들의 신기하고 별난 리뷰를 통해 생산이 어려울 정도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두피를 만지면 예전에는 이렇게 손톱을 이용해서 만지면 걸리는 게 많았는데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걸리는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피부과 가야 되나 했는데 워낙 겁을 내가지고 그냥 줬어요. 근데 제가 샴푸를 쓰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없어졌는데 샴푸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어 출시된 트리트먼트 또한 여러분의 사랑으로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샴푸보다는 여러분께 세일 기회를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야매주부 최초의 엄청난 세일 소식입니다. 오비건 샴푸와 트리트먼트는 15가지의 약재를 수개월간 발효하여 강력한 세정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샴푸는 발효수 52%, 트리트먼트는 82%의 발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국내 어떤 샴푸도 어떤 트리트먼트도 이렇게 많은 발효수를 사용한 제품은 없습니다. 오비건 샴푸와 트리트먼트는 독일과 프랑스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트리트먼트는 82%의 발효수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오비건 트리트먼트는 단순히 머리를 부드럽게 하는 차원의 단순함으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를 세정하는 과정을 단순히 머리카락을 세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비건 샴푸와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의 세정보다는 두피 세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두피케어 샵에 가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두피에 겹겹이 쌓여있던 때를 벗겨내는 작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십 년간 잘못된 머리 세정 습관으로 두피에 쌓여있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이 탈모를 부르게 되었고 머리의 굵기마저 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직도 머리를 감을 때 두피의 가려운 부분만을 긁어내는 수준으로 머리를 세정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생긴 이유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중의 상당수의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아직도 두피에 닿으면 건강하지 못한 화학적 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리트먼트나 린스는 다량의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전문가들도 두피에 닿는 것을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트리트먼트는 샴푸보다 더 많은 세정력을 자랑합니다. 무려 82%의 발효수는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의 강력한 세정 효과로 그동안 막혀있던 두피를 뻥 뚫어주는 기능성 트리트먼트입니다. 오비고는 사용해보신 분들이 왜 그렇게 하나같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머리 쪽은 거진 중학생 같아요. 세상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런 오비건 트리트먼트를 야매주부 최초로 큰 세일을 드립니다.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잘 아시죠? 더보기 나누러 가시면 놀라운 세일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오비건 트리트먼트를 한 번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맞추시면 10분께 여행용 150ml 트리트먼트를 선물하겠습니다. 단,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만 선물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제들입니다. 오비건 샴푸와 트리트먼트는 각각 발효수가 몇 퍼센트가 들어갔다고 했죠? 댓글을 남겨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2월 10일 트리트먼트 세일이 끝나는 날 라이브 방송에서 당첨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얘도 맛있고 얘도 맛있고 죽은 소스 살리기 소원 Let's go.